오늘은 여수 식경 중 제 사격인 여수 금오도 비렁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오도는요,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지역으로 황금빛 자라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금오도로 가는 뱃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돌산 신기양, 여수 여기서 터미널, 백양, 황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여천항에 도착했는데요. 여천은 마을 뒤편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두 개의 작은 봉우리 두 개를 이루었는데요. 그 형상이 마치 여자의 젖가슴처럼 생겼고, 계곡물이 유난히 맑다 여천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황금이 마을은 해안 절벽이 앞 골짜기에 절경을 이룬다 해서 황금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 담쟁이가 아주 예술이네. 입구에요. 지금 선인장이 좀 꽃을 피워가지고 아, 욕을 하고 있네요. 비렁길이요. 초입은 완전히 나무 숲 터널이 이루어가지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구지뽕하고요. 얼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바나나, 가철. 금오도 비렁길은요. 비렁은 큰 우리말인 벼랑의 여수 사투리로 해안 절벽과 해안 당구를 따라 꾸불꾸불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녔던 생활의 터전인 금오도 비렁길이라고 합니다. 미역 널방은 옛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미역을 널었다는 곳입니다. 미역 널방에서 바라본 절벽길인데요. 엄청납니다. 해안 절벽으로요, 나무 절벽길을 확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뒤돌아온 미역 널방인데요. 완전 절벽 위에 있습니다. 쌀 TP랑 전망대에 왔는데요. 이곳은 쌀이 올라와 놀았다는 곳입니다. 좌측에는 저 방풍나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어져 있네요.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가 봅니다. 저희들 걸어가야 될 길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아따, 얼른 안 들어오고 새빵에서 희망 묻어요. 이쁘다 이뻐. 이런 길 정말 아주 천천히,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잘해야죠. 이런 데까지 바닥에요. 잔돌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트리킹하러 간 길은 없는데 기왕이면 등산화 신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처분이었는데요. 처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요,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고 이영과 녹마름 등으로 덮은 처가 형태의 임시 무덤으로 2, 3년 후 처분에 모신 시신이 탈륙되고 나면 뼈만 간추려 일반 장례법과 동일하게 묘에 장하는 토속 장례법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요, 완전히 소사나무 군락지를 또 지나가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아주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왜 이래요. 이야, 길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좋습니다. 네, 압수태 왔습니다. 근데 물이 좀 시원찮게 나오네요.
트레킹길 아니면요 완전히 정글입니다. 정글 운전 스피드 하늘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직 이곳은 팽팽나무도 스푼 같은데요. 오. 나무가요? 죽어서 쓰러졌는데 담쟁이가 또 멋진 또 인증샷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신세에 놀다 갔다는 신선대. 추락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죽터널을 좀 지나갑니다. 무슨 굴도 있네요, 저곳에. 저 멀리 두포 마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백의 자태가 아주 좋습니다. 뒤들어 봐도 멋있고요, 앞을 봐도 멋있고. 하늘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멋진 산줄길을 나오니까 화장실이 바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두포 마을은요 1코스 종점이자 2코스 시작점입니다. 접시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1코스 끝점이고 2코스 시작점입니다. 뒤돌아본 아름다운 두포마을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자녀분들 데리고 같이 나오시면 정말 좋은 길입니다. 방풍나무인데요, 구모도는 방풍이 유명한데 섬 어딜 가나 방풍나무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2코스는요 좀 전에 저렇게 1코스하고는 한번 다르거든요. 그곳은 나무 완전 숲을 이루었지만 이곳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거의 없으니까 양산이라든가 모자를 꼭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굴 등 정말인데 50m 내려갔다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멋진 곳에서요 정말 최고급 커피를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서.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촛불바위 전망대 왔는데요, 당구 모형을 한 촛대바위는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또 기원했다는 곳이랍니다. 이 코스 정점이 즉포마을이 아닙니다. 한눈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방풍나무는 아주 천재입니다. 와, 멋진 소나무네요. 아주
화장실도요 멋진 소나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300년 된 해송이 지금 제대로 맞이해주고 있는데요. 우와, 어마어마해 큽니다. 버스는요 탑승자 7명 이상이면 버스를 호출해서 이용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요. 구무도 비런길은 1에서 5코스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은 2코스 축포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